지난 3년 동안 잊지도 않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해온,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당사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왔고, 또 피의자 중에 한 분이 사실은 그게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 허위 진술이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조작해 갔는데,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수원지검 수사팀의 그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저희 특별대책단의 입장을 밝히고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특검법을 준비했는데 그 개요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방을 주가 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월에서 6월경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문서 45건 140여 쪽이 증거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면서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년간 수사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 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음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2023년 1월 17일 체포되어 입국할 때 언론에 대고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나,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김성태의 진술의 변화는 주가 조작 수사를 봐주기로 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불법적인 회유와 압박이 의심되는 기간을 거치며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한 주가 조작 범죄로 김성태를 회유,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이재명 지사에 보고했다고 말한 것이 검찰의 회유와 주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며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 사냥 수사, 진실 은폐 조작 수사입니다.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 조작 수사 사기극을 펼친 수원지검에 경고합니다.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을 국회에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명백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불법을 일삼은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십시오. 대책단은 쌍방울 김성태 주가 조작 및 진술 범벅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사건 조작 행태를 끝장내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관련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수원구치소도 협조하지 않고 또 법무부조차 일체 방문조차 받지 않은 정도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상황이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단에서는 수차례 특검 추진 방안을 논의했고요. 지금 거의 성안 중에 있습니다. 다만 더 다듬고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그 김성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송금 사건과 그리고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그 모의 이중 교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추진하고 수사 대상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어느 특검법과 다르지 않지만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개원 즉시 발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그 대책단에 소속된 의원님들 전원이 발의자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초안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제 법제실의 검토 다 거쳤고요.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하는 것은 발의 시점에 가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최근에 언론 보도로 확인된 국정원의 비밀 문건 45건 그것이 검찰의 이 수사 조작 의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뉴스타파가 최근에 보도한 이후에 아직 어떤 주류 언론도 인용 보도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국정원의 비밀 문건이 이번에 확인된 점은 검찰이 정말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